봐봐. 자, 지민아 보자. 자, 이게 거짓이래잖아, 그지? 일단 봐봐. 우리 한번 닥쳐. 자, 보자. 지민아,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자, 아니, 기다려. 아니야, 너 5%. 어떤 X에 대해서, 보라고.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 자, 이게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이거 집합으로 바꾸면 P가 뭐여야 될까? 시끄러! 교집합이 있어요. 이거 P가 뭐가 아니어야 될까? X보다 작으면 안 돼요. P가 뭐가 아니어야 될까? 무슨 집합이 아니어야 될까? 자, 요 공집합? 집합에 요걸 만족하는 어떤 X가 있어야 되잖아. 공집합.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지.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게 만약에 참이야. 그러면 P가 뭐여야 될까? 전체. 전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게 거짓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부정하면 not P 또는 Q이다. 이게 참인 거지, 그지? 그럼 집합으로 바꾸면, 자, 얘가 누가 되어야 돼? 이게 P의 여집합, 합집합, Q지? 네. 이게 뭐가 되어야 돼? 전체. 양변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여집합 어, 그럼 P, 교, Q 여가? 공집합. 그럼 따라서 P가 Q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꿔야 문제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 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기다려. 그럼 포함이 되려면, 자, 요거에 생각하려면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1번. P가 뭐일 때부터 생각해야 될까? 공집합? 잘했어. 이거 계산 안 해요? 기다려. 두 번째. P가, Q가 뭐일 때또 확인해 봐야 될까? 전체일 때. 근데 Q가 전체일 순 없지? 네. P는 공집합일 수 있니? 아니요? 왜 없지? P가 공집합이 되려면 얘가 어떻게 생기면 돼? 2차 함수가 위로 떠 있으면 이렇게 생기면 공집합이 되잖아. 돼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다음 세 번째는 그냥 P가 순수하게 Q에 포함이 될때 이때 해봐야 되는 거고. 알겠니?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렇게 집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바꿨지, 안 바꿨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이거 안 하는 거야? 이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안 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거 수직선 그리는 건 잘했는데 항상 조건이 나오면 집합으로 바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네가